지금까지 총 3편을 통해 사케에 대해 아는 척하는 기본 지식 학습과 실습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사케 아는 척하기 실습편 2화로 사케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분도 앞에 영상들을 보고 오시면 충분히 알아듣고 현학적 허세를 부릴 수 있을 겁니다. 직전 실습편의 구보타 만주와 함께 일본 고구마 소주인 쿠로키리시마를 알아보았습니다. 오늘 아는 척할 사케는 본 긴센 준마이 다이긴조입니다. 자, 식당에 갔습니다. 일반적인 갈색 병과 다르게 푸른색 병의 사케가 보이네요. 쓱 보니 라벨에 정보가 쓰여 있습니다. 준마이 다이긴조라고 쓰여 있으니 학습한 대로 바로 멘트 치실 수 있겠죠? 아하, 준마이라고 쓰여 있으니 양조 알코올을 섞지 않은 쌀과 누룩만 가지고 만든 술이구나. 그리고 다이긴조니까 정미율이 50% 이하구나 라고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살펴보니 라벨에 어떤 쌀을 썼는지도 적혀있네요. 바로 야마다니시키입니다. 지난번 영상에도 설명해드렸지만 이 야마다니시키라는 사케 전용 쌀은 고야쿠만고쿠와 함께 최고라 불리는 쌀입니다. 뭐 최고라는 타이틀은 주관적일 수 있겠지만 일단 이 야마다니시키와 고야쿠만고쿠가 출하량 1-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오늘 본 긴센은 야마다니시키, 지난번 소개해드린 쿠보타 만주는 고야쿠만고쿠입니다. 또 쿠보타 만주의 고야쿠만고쿠는 니가타현, 본 긴센의 야마다니시키는 효고현 특에이 지구산입니다. 자, 이제 정미율까지는 됐고 추가로 쌀까지 멘트 쳤으니 이제 지금까지 배운 일본 주도와 산도를 가지고 아는 척을 할 때입니다. 어? 그런데 큰일입니다. 공식적으로 일본 주도와 산도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지난번 쿠보타 만주는 일본 주도 2, 산도 1.2라고 나와 있어서 알려드렸던 방식대로 교과서적으로 멘트를 칠 수 있는데 이번엔 진짜 자기 혀를 믿어야 합니다. 마셨습니다. 와,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. 일단 답니다. 엄청나게 달고 이런 건 아니고 적절한 부드러움이 느껴집니다. 그런데 끝맛은 은근히 산뜻합니다. 자몽인지 배인지 사과인지까진 모르겠고 기분 좋은 과일 향이 확실히 단맛을 끌어올립니다. 그런데 동시에 또 끝맛이 뚝 떨어집니다. 제 입맛에는 개인적으로 일본 주도는 1에서 3 사이, 산도는 1.2, 1.5 사이가 아닐까 추측해봅니다. 즉, 저만의 느낌을 말한다면 향기롭게 들어왔다가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과거에 많이 사용했던 일본 주도와 산도의 정도에 따라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중 담력 하라구치에 가깝지 않나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. 주도와 산도 관련표는 다음에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. 전 이 술 추천해드립니다. 맛 표현은 결국 주관적입니다. 제 입맛엔 달았지만 누군가에게는 달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. 또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그때그때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. 다만 자신이 먹는 술 하나하나를 체크하고 내가 느꼈던 맛을 기록해두고 그 쌓인 데이터들을 정리해 가다 보면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내 기준에서의 맛 정리가 됩니다. 그러면 더 즐겁게 술을 마실 수 있죠? 오늘은 부드러운 감칠맛 2010년 IWC에서 최고 사케상을 받은 본 긴센 준마이 다이긴조였습니다. 참고로 공식 추천 음용 온도는 0에서 10도이며 제 입맛에도 그 온도가 맞는 듯 했습니다. 또 어지간한 요리와 다 잘 어울릴 것 같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담백한 안주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